그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추진기 관련한 설계 요목들이라고 하는 거, 시험 때도 나왔지만은. 또뭐 있었어요? 뭐 레이크 스큐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종합설계 할 때는 더 깨닫겠지만은, 뭐든지 답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기가 제일 훌륭하다라는 게뭐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이 배설계하고 먹고 사는 사람 전부 다가 완전한 뭐 추진기에 대한 답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뭐 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되고, 지름이 작아지면 회전수는 올라가고, 뭐 공동이 잘 발생하고 등등, 날개수도 뭐 진동 관련해서 있었고 등등 있었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진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배 뒤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배에 달리냐에 따라서 그 추진기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뭐 컨테이너선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특징이 있을 거고, 유조선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펠러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챕터에서는 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탱커. 뭐 3학년 2학기나 됐으니 알겠지만, 탱커라는 거는 액체 화물, 거의 일반적으로 기름을 옮기는. 3학년 2학기 수업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참좀 그렇다. 그 다음에 살물선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영어로 벌크 캐리어거든요. 살이 뭔 살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덩어리 화물, 예쁘게 포장 안돼 있고 이렇게 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보로 퍼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옮기는 게 이제 벌크 캐리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값이 싼 배거든요. 만드는데 별그 기술 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배가 속도가 안 빨라요. 되게 벌크 캐리어나 탱커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과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짐을 천천히 옮기는 게더 이익인 그런 배거든요. 많은 짐을 빨리 옮길 필요가 없는 그런 배들이라서, 얘네들은 우선 느린데, 문제는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짐을 잔뜩 실었다가 다 내리면은 배가 막 가벼워서 홀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 문단에 뭐별 문제는 없는데 경화 상태 문제가 돼요. 경화 상태가 뭐예요? 발라스트 컨디션이라고 해서 짐을 다 내렸을 때잖아요. 짐을 내리면은 배가 원래는 이 정도 홀수까지, 진짜 탱커는 막 가득 채우면은 진짜 무리로 별로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는 여전히 무거워도 어쨌든 짐을 내리면 배 자체는 가벼워지니까 홀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선수가 좀더 많이 들려요. 그래서 부상 선수가 물 밖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중간 설수를, 중간 벌브를 만들든 한다고 했고. 그러면 어쨌든 추진기가 물 수면에 가까워지는데, 홀수 변동이 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설계 상태면은 수면이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경화 상태가 되니까 추진기 머리 위에서 수면이 까딱까딱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차이가 크다고요. 탱커나 살물선은. 다른 배들은 이게 좀 덜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경화 상태에서 얘가 수면 근처에 가까우니까 그만큼 수면 영향도 잘 받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캐비테이션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언제? 경화 상태에서. 일반 그냥 만재 상태일 때는 애초에 배 홀수가 깊기 때문에 추진기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면 근처로 쉽게 가까워지는 경화 상태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책에 써져 있죠. 뭐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어느 경우냐면은, 이제 축이 있을 때 수면 근처로 오면은 이쪽이, 수면 근처에서는 되게 얘기한 대로 뭐 공동도 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수 없으면 공기 혼입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이쪽이 추력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위쪽이. 아래는 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추진기가 한 바퀴 돌 때 아래쪽에선 추력을 잘 내다가 위로 오면은 추력이 잃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날개가 받는 하중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날개만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축 자체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축에 걸리는 하중이 크고, 축에 걸리는 하중이 크면 여기에 고정하는 베어링이 있는데 얘가 그냥 축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져서 도니까 비비는 식으로 되겠죠. 그럼 과열이 잘 돼서 여기가 실제로 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베어링들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마찰이 세져서.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들 주로 써져 있죠. 근데 뭐 그런 거 빼면은 이런 배들은 빨리 가는 배도 아니고 뭐 추진기 설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배들은 좀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배들이라서 아주 큰 문제는 어려운 건 없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은 어떤 얘기가 써져 있어요? 공동에 의한 선체 변동 압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컨테이너선은 선미 위에 트랜섬이 많이 연장이 돼서 거기에 컨테이너를 실게끔 해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종합설계에서 해보면 알겠지만은 컨테이너 여기 뒤에다가 상당히 많이 싣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 강도가 나오나, 구조 강도가. 왜냐면 컨테이너를 막 실을 거니까 여기 트랜섬 구조 강도가 나오냐고. 그 다음 문제는 얘랑 얘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기가 붕붕하고 돌면은 거기서 변하는 압력이 선체 위쪽 트랜섬을 거기로 곧바로 쿵쿵하고 치겠죠. 그래서 선체 변동 압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 간격이 지름에 숫자를 이상했었네. 지름의 35%? 그 이상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간격이 많이 크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등등 써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 어쨌든 진동이 커지니까 거기에 보강을 하려고 트랜섬을 좀 더 보강을 하는 방향. 추진기 문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EDI 맞추려면 추진기가 뭐 설계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진기 설계보다는 추진기랑 선체랑 간격을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를 구조 강도를 좀 강화를 한다. 진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날개 숫자를 좀 늘리면은,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게 날개 수 4개가 기본인데 날개 수를 늘리는 건 어떤 이유였어요? 진동 주파수를 다르게 하고 날개의 부하를 좀 줄이면은 캐비테이션도 좀 줄 거고, 그런 점에서 해요. 그렇게 돼서 여기를 날개 부하도 좀 줄이고 진동수도 다르게 해서 요거를 좀 진동 영향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펠러들 딱 보면은 컨테이너선 프로펠러들은요, 날개 수도 많은데 확장 면적비가 좀 커요. 보면은 날개가 되게 좀 넓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공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 있고, 그 다음에 책에서 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레이크는 플러스로 얘기하면 그게 뒤로 날개가 기울었던 거예요. 날개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뒤로 좀 기울어지게 그렇게 해서 선체랑 프로펠러랑 거리를 좀 많이 띄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물론 스큐도 뭐 줄하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걔도 변동 압력의 크기랑, 스큐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압력 변동이 스큐가 있으면은 압력 변동은 좀 크기가 줄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주기는 똑같아야 돼요. 프로펠러 같은 속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LNG선이 있는데 LNG선은
그냥 전형적인 두 가지, 얘는 느리고 뚱뚱한 배, 빠르고 날씬한 배, 그냥 딱 중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얘를 좀 따라가는 경향도 있긴 한데, 뚱뚱한데 속도는 또 좀 빨라야 돼요. 요구된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설계가 되게 어려우니까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큰 조선소들에서 경쟁력을 갖고 하는 거겠죠. 아무나 다 하는 거면은 뭐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속도는 얘네 중간인데 뚱뚱한 거는 탱커랑 비슷하고 완전 같진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탱커랑 비슷이라고 써야지 선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추진기로 들어오는 유동이 얘같이 추진기로 들어온 유동이 선체의 영향, 뚱뚱한 선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 좀 속도가 변동이 있다. 그런 문제들 있고, 뭐 진동 문제도 똑같이 있고 하는 게 있죠. 어쨌든 그래서 선미 유동이 불균일하다는 게, 시간에 대해 불균일하다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추진기 설계의 입장이 아니라 선체가 이러이러하다, 선체랑 추진기의 상호작용이 이렇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설계를 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추진기 한 사람이 뚝딱뚝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체랑 같이 뭔가 얘기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 추진기가 나오겠죠. 잠깐 잘랐다 갈게요. 10몇 분 됐죠? 12분. 네, 잘랐다.